안녕하십니까. 제알맨 이형건 팀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하나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최저가 트럭입니다. 예전에 3년 전쯤에 최저가 트럭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트럭들의 금액이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었겠죠. 어떤 방식으로 변동이 있었는지 모델마다 이제 좀 특이점은 어떻게 변환이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격이 얼마가 변화가 있는지 지금 현재 2024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가격이 적용되고 금리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노브스를 가지고 왔는데 타타데오의 이제 예전 대표 모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구센이랑 맥센에 밀려서 조금은 등한시 받고 있는 모델이지만 그래도 가격 면에서는 아직 노브스를 따라올 트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브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가격하고 이후에 어떤 분들이 타시면 좋은 건지 이런 장점들을 좀 나열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어필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차량 모델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게 저희가 노브스에 관련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가 정말 괜찮은 게 없어요. 거기다가 구센이나 맥센 그리고 노브스 이후에 맨 처음엔 프리마가 나왔었죠. 프리마 나오고 그 프리마가 이제 구센 맥센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상 노브스 관련된 이미지가 좀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득불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첨부를 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노브스의 대표적인 모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노브스가 4.5톤부터 25톤까지 정말 다양한 트림으로 쭉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모델은 극초장식 플러스 8.6짜리 이게 이제 카고 대표 모델이죠. 이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말고는 15톤 덤프 그 다음에 이제 15톤 믹서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노브스를 누가 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덤프랑 믹서 시장에서는 15톤이 그래도 노브스가 가성비 면으로 굉장히 먹어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로 이제 그 변경점이랑 제가 추천 사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지금까지 노브스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이 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맨 처음에 노브스가 출시됐을 때는 04년도 6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440마력으로 205토크의 힘을 줄 수 있는 정말 큰 모델이었죠. 일전에 이제 타타 대우를 대표하는 타타 이전에 대우를 대표하는 화물차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모델이 무슨 트럭을 바탕으로 생산이 되었는가 보면은 기존에 이제 차세대 트럭 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생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적용된 변속기는 6단 수동 변속기, 9단 수동 변속기, 16단 수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는 정말 선택적으로 이제 책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앨리슨 6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06년도 1월에 중형 모델이 출시가 됐어요. 당시 출시되었던 그 트럭 중에서 최대의 실내 공간을 자랑했기 때문에 유일한 그 경쟁 모델이었죠. 현대에서 나오는 메가 트럭. 이 메가 트럭에 상당한 위협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중형 나왔던 모델이 4.5톤에서 5톤 8.6 극초장축 플러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맨 처음에는 4.5톤이나 5톤을 타겟팅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큰 트럭들 뭐 예를 들어 10마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9반 거기서 이제 축을 하나 빼고 엔진 출력을 조금 줄여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대형급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했어요. 과적을 굉장히 잘 버티기로 유명했죠. 원래 이제 과적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그만큼 잘 버티기로 유명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09년도에 프리마가 나오면서 노브스의 프리미엄 라인을 프리마에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브스는 12년부터 편의 사양을 좀 많이 없애고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지금의 노브스는 가성비적인 트럭, 뭐 전자장치도 많이 빠지고 그냥 뭐 이런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프리마가 이제 노브스의 고급 사양으로 나오면서 노브스는 그 아래 단계로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25톤 덤프, 카고 등은 이제 맥센이나 뭐 구센 이런 것들로 통일됐지만 15톤 관련 이제 저톤수, 그다음에 카고, 덤프 믹서는 아직 좀 수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모델을 옛날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했습니다. 현대에서 나오는 메가 트럭과 그 다음에 이제 타타데오 노브스 이런 모델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트럭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자기기가 좀 많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 화면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센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전자기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약간 잔고장의 원인이 되는 거는 아마
이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메가트럭이나 뭐 노부스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자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죠. 옛날 모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프리미엄 라인은 프리마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라인이 아닌 편의사양을 뺀 모델을 노부스로 통일했기 때문에 전자기기가 많이 빠져있어서 잔고장이 덜했기 때문에 이 노부스나 메가트럭 아직까지도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노부스는 어떤 분들이 타면 가장 좋은가 살펴보면은 일단은 정말 가성비 차량을 선호하는 사람들께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사무실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나는 그냥 차량 운전하기 위해서 탄다. 그러면은 이제 노부스가 또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무실로 안 쓴다는 뜻은 차숙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저톤수 그다음에 이제 길이가 좀 짧은 트럭이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큰 차가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부스나 이런 것들로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가 있고 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주로 신는 짐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요즘에는 이제 10m 20 뭐 18바레트 이런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굳이 나는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노부스를 또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5톤 덤프나 25톤 믹서는 그게 아니지. 25톤 덤프는 좀 이제 과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15톤 덤프를 선택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또 노부스를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경점하고 추천 사유를 쭉 살펴봤는데 요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뭐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좀 견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저로 견적을 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필요한 것들 진짜 운전하는데 필요한 것들도 다 뺄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연료 탱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뭐 통풍 시트 뭐 이런 것들 이 운전하는데 중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제 짜드리는 이 노부스의 견적은 수동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부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토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 오토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 가격에서 플러스 550만원 정도 추가를 하면은 오토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부스 수동 극초장축 플러스 8.6짜리 그리고 최소한의 옵션을 탑재해서 가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3년 전에 또 진행을 했던 것처럼 축하고 특장을 달았을 때 그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당시 때하고는 얼마나 변경점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타데오 노부스 일단 기본적인 차량 가격 수동 기준입니다. 8,605만원입니다. 네, 이게 이제 수동 들어가 있고 일단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생 차량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옵션을 저희는 250만원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250만원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 첫 번째로 일단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0리터 연료 탱크가 들어가 있고 뒤에 달리는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아 이건 빼주시고 이건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어차피 옵션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노부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량이 다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축을 달아야겠죠. 지금 현재 그 자동가변축 기준에서 1550만원인 것도 있고 1600만원인 것도 있고 16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타이어의 옵션 사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축 가격은 제가 1600만원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은 1600만원으로 기입을 했고 여기에 이제 특장 일반 윙바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저희가 이제 일반 윙바디를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일반 윙바디를 기준점으로 삼을 건데 이 윙바디도 마찬가지로 이제 3년 전에 비하면 금액이 꽤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자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변동이 있었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3년 전 영상을 찍을 때 윙바디 가격을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노부스 길이에 딱 맞는 특장 옵션을 가지고 와서 저는 이거를 그대로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장 금액은 일단 2,400만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부가세를 붙이게 되면 2,640만원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총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했을 때 1억 3,095만원이란 금액이 나올 거고요. 물론 이제 부가세를 또 따로 빼봐야겠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가 1,109만 4,545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나면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은 1억 1,900
45,455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금리는 제가 6.5%로 일괄적으로 통일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금리도 굉장히 싸게 할 수 있었고, 3년 전에는 정말 코로나 전이기도 했고 금리가 그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렴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막 여러 가지 여파가 좀 많이 겹치면서 이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미 연준에서 그 이미 금리를 올리면은 대한민국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24년 현재 금리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근데 다만 이 금리는 마찬가지로 개개인에 따라 다른 것이지 정확하게 6.5%로 통일이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것보다 좀 더 신용도가 좋고 그 다음에 나는 운수사업자를 오랫동안 유지했다, 당연히 금리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나는 처음 하는 입장에서 신용도가 좋지 못하다, 그러면은 금리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치기간은 72개월로 제가 결정을 해놨습니다. 이 72개월은 6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2개월 동안 금리 6.5%를 적용했을 때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은 월 할부 금액이 220만 1,260원이 되고요. 부가세를 제외하게 되면 200만 1,145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이제 최저가 트럭을 했을 때 그때는 200만 원이 안 되는 모델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200만 원이 넘어간 걸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남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과연 이제 노브스보다 싼 차량이 있을까라고 보면은 신차 중에서는 아마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것보다 더 저렴한 모델을 찾는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중고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신차 견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전하고는 다르게 또 중고차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중고차는 사실 시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같은 19년 뭐 20년 그리고 이제 그 전 이전에 있던 트럭이라 하더라도 같은 연식이라 하더라도 키로수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것을 바꿨냐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이 금액이 진짜 천차만별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고를 좀 쉽게 볼 수 있는 뭐 사이트 한 두 가지 정도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거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 그냥 보시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서 좀 중고 노부스에 관련된 중고 모델은 대략적으로 금액이 이렇다 이런 걸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자 사이트 두 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엔카 굉장히 유명하죠. SK 엔카에서도 이게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미리 이거는 다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화물특장 버스 관련해갖고 노부스만 좀 뜰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오래된 차량들은 제가 예시를 못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년 이후에 나왔던 모델에 대해서만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게 뭐 2021년식이 한 6,600만 원 정도 하고 19년식 같은 경우에는 7,300만 원.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금액이 달라지죠. 21년식인데 6,600만 원, 19년식인데 7,300만 원. 이거에 따라 갖고도 금액이 막 달라지고, 이 차량을 정확하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고차는 제가 시세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19년식은 또 4,400만 원, 22년식은 이제 1억이 넘어가는 모델도 있고, 이거는 이제 냉장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비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22년식 나와 있고 21년식은 한 8,900만 원, 21년식은 8,300만 원, 19년식은 1억 2,500만 원,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차량이죠. 이건 일반 윙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금액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1년식은 뭐 8,800만 원, 그 다음에 21년식은 또 8,600만 원, 대충 이런 식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말고 이제 다른 사이트를 보더라도 여기도 이제 아이트럭이라고 하는 또 중고차 관련된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여기 노부서 쭉 보시면은 이제 금액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과 뭐 키로수 그 금액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요즘에 이제 핸드폰으로도 손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참고해서 중고차를 구하실 분들은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중고차도 제가 좀 정확하게 딱 집어서 지금 몇 년식은 얼마고 몇 년식은 얼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중고차는 변수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신차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중고차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식으로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모델과 조금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사실 노부스는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나왔던 메가트럭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동급의 차량들이 뭐 물론 톤수로 따지면은 구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비스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 노부스는 이제 길이가 그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메가트럭이랑 조금 제가 비교를 하고 넘어가고 이후에 이제 뭐 다른 최저가 트럭을 하면서 또 다른 모델들 비교할 때는 막 세네 가지 이제 옆에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량 비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부스와 현대를 비교할 건데 뭐 제조사는 당연하게도 노부스는 타타데오에서 나왔고요. 메가트럭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체 형식은 이 축이 달려 있고 그 중에 한 축만 이제 구동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4x2라고 적혀 있는데 이 4x2는 바퀴 개수가 총 4개고 그 중에서 두 개의 바퀴가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체 형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전폭은 이제 두 개가 똑같습니다. 2495mm로 전폭은 똑같고 전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노부스가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트럭이 조금 더 큰데 이 노부스 25톤이나 큰 톤수의 모델이다. 그러면 전고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8.6짜리 극초장축 플러스 기준으로 했다는 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진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타타도에서 만든 노부스가 280마력 그리고 현대 메가트럭이 300마력 정도가 됩니다. 최대 토크는 102토크 그 다음에 메가트럭은 110토크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변속 방식은 노부스가 수동 6단, 9단 그리고 오토 8단이 적용되어 있는 반면 메가트럭 같은 경우에는 수동 9단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후에 2021년도에 단종되기 전에 나왔던 모델 중에는 오토도 있어요. 메가트럭이. 하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출시를 했던 기준점에서는 수동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저는 메가트럭을 수동이라고만 얘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사이즈가 또 있는데 8.6 기준에서 노부스는 앞에 295 타이어가 들어가고 뒤쪽에는 245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메가트럭 같은 경우에는 단축인지 장축인지 초장축인지에 따라 갖고 이 타이어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에 245가 들어가고 뒤쪽에는 245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앞 타이어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타이어 사이즈가 어떤 것들은 245가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12R 22.5라 해갖고 22.5인치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큰 모델 해갖고 315짜리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사이즈는 세 가지로 나는 당연히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커가지고 이거는 불법 개조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럴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지금 차량 비교해서 아마 보기 쉽게 좀 이렇게 넣어드렸을 거예요. 노부스랑 메가트럭. 사실 이제 이 노부스랑 메가트럭은 좀 중고에서 만나볼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교를 하실 분들은 이 자료를 참고해서 비교하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노부스 관련돼서 견적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모델이었는지 역사나 이런 것들 간략하게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앞으로 이제 노부스 말고도 또 여타 다른 모델들도 계속 쭉쭉 해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영상을 업데이트해서 트럭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GR맨 이형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